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에 종과 주인에 관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957년도예요.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한 50년 됐나요? 캘리포니아의 주 상원의원들이 이 캘리포니아 주의 모토를 바꾸려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토가 굉장히 중요한 모토입니다. In God we trust. 달러 돈을 보면은요, 돈마다 그 뒤에 이 구절이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재물인 돈 속에요.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그 모토를 이 캘리포니아의 주 모토로 정하자 해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7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토가 남아있는데 무슨 모토가 있냐면은 캘리포니아의 기 인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리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나는 드디어 찾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원래 이 유리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캘리포니아가 유명하게 된 것이요. 거기서 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캘리포니아 하면 골든 스테이트. 금광이 발견된 주라.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카라는 말은 나도 드디어 금을 발견해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의 모토로 오랫동안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금을 찾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느냐 이 둘 중에 투표를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뢰한다는 말은 부결됐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참 둘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지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또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를 중히 여기다 보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경히 여깁니다. 이건 뭐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원칙하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미워하던가 또 너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던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와 같은 결심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절박한 설교 중에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깊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휴거를 준비한다. 뭐 신령한 계시를 받는다. 여러 가지 또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받는 말씀이다 떠들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저는 중요한 것을 저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던가 하늘에 있던가 한 보물을 선택하십시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빛으로 채우던가 또 어둠으로 채우던가 오직 하나의 마음을 집중시키십시다.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던가 재물이던가 한 주님만 분명하게 선택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수아 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도다 하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의 보물 하나의 마음 한 주인을 섬긴 이것을 통하여 하늘에 쌓아오던 보물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산상 보훈을 통하여 이 경제관, 재물관, 물질관을 우리는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심령들과 증거하는 종에게도 똑같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친히 흘리시고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성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집중시키며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